한 그릇에 그리움을 담아내는 오늘의 인생 분식은 추억의 잔치국수입니다. 너에게 편지를 쓴다.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. 추운 날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정말 좋지 않아요? 전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. 육수가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에요. 좀 더 진한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? 육수. 장인 정신. 요리의 장인 정신. 이게 어떤 그 술을 쓰지 않는 이게 진정성 일도 타협이 없어요. 그냥 옛날 그 방식대로 그래서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국수 한 그릇으로 위안을 얻어본 적이 있나요? 손님들에게 이 국수는 그런 의미랍니다. 마음까지 데워주는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매서운 추위도 두렵지 않다는데요. 좀 먹고 싶었어요. 굉장히. 이앞전에 몸이 조금 몸살기가 있어서 좀 일주일 정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. 감기 뚝 떨어지겠다. 때가 되면 그리워지는 국수. 이 한 그릇에 인생을 담았다는 주인장이 있습니다. 국수라는 게 흔하고 그냥 간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 음식이면서 또 함부로 하지 말자. 나는 장사해가면서 내가 국수 한 그릇을 놓고 손님 앞에서 놓고서는 돌아왔을 적에 내 뒷머리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. 늘 그런 생각이었지. 아버님은 그럼 어떤 일을 도와주세요? 시키는 건 다 해요. 국수를 끓이는 주인장의 방식은 20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. 익으면서 가라앉아 있어. 뭐가요? 국수가. 그럼 팍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가요 이제. 만만의 노하우. 삶아내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은 이 국수가 알려주더랍니다. 오, 가라앉았다. 바로 지금이라고요. 그리고 오랫동안 온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정성을 더하면 옛 맛이 담긴 소박한 한 그릇이 완성되죠. 와, 김치도